영화 트루라이즈. 해리는 평범한 세일즈맨으로 위장한 최정예 스파이이다. 어느 날 카이로에서 작전 수행 중 준호라는 미술상을 만나는데 그녀의 뒷배경에는 적색 지하드라는 테러 집단이 있었다. 한편 남편을 회사원으로 알고 있는 그의 아내 헬렌은 일상에 지쳐 가짜 첩보원 사이먼을 만난다. 우연히 헬렌의 사무실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리는 그녀가 바라던 일생의 짜릿함을 선물하기 위해 위장 작전을 편다. 그러나 해리가 자신의 신분을 알리려는 순간 적색 지하드에게 납치당한다. 처음 헬렌은 17년간의 첩보활동을 숨긴 남편에게 화가 났지만 곧 핵폭탄으로부터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밖에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남편과 힘을 합해 싸워 승리한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1994년작이며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제이미 리 코티스가 주연을 맡았다. 영화의 스토리는 아내에게 자신의 본 직업을 숨기고 있는 미국 첩보기관의 비밀요원 해리 테스퍼가 아내와의 여러 해프닝 끝에 함께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리스트들을 해치운다는 이야기다. 캐리어 전투기가 유명해진 영화이며 해상 다리 폭파 장면과 마지막에 테러리스트 우두머리가 매달린 미사일을 적 헬기에 발사하는 장면은 할리우드에서 명장면으로 꼽힌다. 볼거리 풍성한 액션과 약간 과한 듯한 코미디가 잘 버무려진 블록버스터 명작 영화입니다.